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의 그동안의 리더십이 이러한 두 가지를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아니, 지금 지난번에도 열불났지만, 아, 혁신도시, 서명운동이나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 왜 대도시 그걸 또, 발전을 위해서 또좀 그랬으면 해. 좋겠고. 자, 안녕하세요. 59초 TV 유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장터 장터지기 정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있을 때 정신 있는 놈 서정신입니다. 자, 오늘은 뭘 갖고 오셨나? 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이게 또 이제 이전하기로는 됐는데 지금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살살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초반에 뭔가 정리를 정확하게 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서정진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에서 몸담고 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시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원천동에서 어느 곳으로인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다 봅니다. 공감대가 돼 오케이, 오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중심지로 원청동이 들어와 있고 하부 지역에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역으로 펌핑해서 하수도물을 원청동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하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심지 외곽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 2008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막 이렇게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한 계획을 확정시킨 데가 2014년이에요. 예, 그래서 14년 확정을 했어요, 그새 그죠? 이제 예. 2005년이지라, 5년. 예. 그래가지고 환경부 승인까지 다 받은 거예요. 최근에 정리를 제가 보태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허태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움직여서 KDR까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성과로 지금 돼 있는데, 근데 왜 이걸 갖고 지금 문제가 3년 그러니까 된 거지?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에서는 예. 일단 그것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아, 그렇죠. 예. 건설을 하고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운영을 하는구나. 운영을 그 건설한 그 민간 투자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예. 보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거취 문제가 이제 살짝 이제 문제가 조금 됩니다. 애매해질까봐. 예.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노조에서 좀 반발을 하는 것이고 또 시민단체 쪽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이건 옷을 겉으로만 이렇게 이제 양두구육이다. 옛날 얘기 말로 이거는 이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지는 개고기를 파는 것처럼 민영화다라고 민영화다. 하는 이 정책의 신뢰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민영화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핵심은. 맞습니다. 민영화. 근데 사실은 대전시는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을 또 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 아니 그 다른 점을 하나 설명을 해봐야 할게 민영화냐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제 분별하기가 애매하긴 애매하긴 합니다. 하다. 그런 게 누가 다 끌어다 붙이느냐가 임신 놈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전시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 KDI 연구원들이 무입법을 하겠습니까? 아, 법적으로 민영화를 안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수도 법과 관련돼서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운영을 해야 되냐?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하게 돼 있어, 그렇죠. 우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징계 몰고 계산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법을 적용을 하라고 하고 너무 법 적용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융통성 없다고 혼나는 판국인데 자기가 징계 당할 걸 계산하면서 민영화 사업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법과 관련된 당연한
민가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빌렸고 빌려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원금과 이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만 줘서는 그 사람들이 안 돌았으니까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수도 요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당연히 시에서 그렇지.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하수도 요금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지. 그것까지 다 줬을 때 민영하지. 어, 그게 아주 명쾌하네. 아니 예, 왜 예, 하수도 요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그 요금은 그 투자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가 한다 이거죠? 당연히 대전시가 컨트롤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민영화냐 아니냐의 부분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뻥튀기 해가지고 많이 그렇지. 들어갔다 해가지고 수수료를 하수도 요금을 많이 받으면 이거 진짜 민영화고 그렇지. 나쁜 거죠. 그러면 그건 반대해야지. 이건 당연히 반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비용 자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다 시민 세금으로 만들면 만들겠지만은 그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는 결국은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 대전시가 부자라면 아니 그냥 재정으로 투자하면 돼. 재정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거가 아니 그동안에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매봉공원 그거지. 월평공원. 그거 땅 사느라고 지금 이것도 또 땅 사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방채 이제 발행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제 내가 거치 문제가 있으니까 라고 해서 또 그냥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호도해 가지고 그렇게 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문제 중에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까 방앗간 예를 들었는데 방앗간 기계를 현대화한다 하더라도 옛날 기계를 만지든 들든도 바로 자르면 안 돼. 아니, 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전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든지 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그거는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책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우려를 하지만 옛날에도 엑스포 과학공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마케팅 공사로 넘어갔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했었지만 앞으로 2025년도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년 동안 있어요. 6년 동안. 네. 그러면은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자연 저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스포츠 유치라든지 이런 쪽을도 구상을 해봐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전직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배치만 달리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전시에서도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서도 함부로 직원들 근로자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자르면은 제재를 하는 방법인데 더군다나 시에서 그 사람들의 근무를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하나의 이제 우려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의 그동안의 리더십이 이러한 두 가지를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정의당 쪽에서는 지난번에 월평공원 이렇게 하니까 물러서더라 정책적 후퇴를 하더라 산업 평촌 산업단지 LNG LNG 발전소 물러나더라 거기지 예를 들면 여기 친수구역에 갑전 친수구역에 그분들 토지주님들 오셔가지고 데모 여기 전박치고 장기 농성하니까 또 협의해서 좀 봐주더라 등등 이러한 것을 보니까 시민들한테 인식을 그렇게 준 거야 가서 집단 행동을 하면은 뭔가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치열하게 하네 심어줬다는 거가 외부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장님의 그 들어오시자마자 관피야 없앤다. 그게 무슨 얘기냐? 대전시 공무원들 산하기관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막았지. 이사장들이야 이미 먼저부터 막았지만 그 밑에
이사들은 이제 그동안에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예. 관피하다. 그래가지고 빼고 그 자리를 정피하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노주에서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관피화가 네. 났다. 네, 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때를 맞춰서 아이 산하기관 조직 경영 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직을 다 분석해가지고 또 흔들어 아이, 이걸 다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했냐? 아 이거를 지난 금년 8월 네. 25일 날 중간 보고회를 하는 거 중간 보고회를 아 저기 뭐야 뭐지 5월도는 뭐 마케팅사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저희게 절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도 10만원 죽겠는데 그래요 노조 입장에서는 뭐 강연히 반대하는 거지 뭐 이제 불편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때를 맞춰서 무슨 놈의 그저 철도공사의 1인자라고 그래 서울에서 그 민영화 전문가라고 하는 김영철 그저 대전 도시철도공사 이사장을 갖다가 그 사장 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아니 당장 아니 뭘 보면 아냐 이게 떡잎 보면 안다고 저것도 민영화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의도가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간피화 없앴지 조직 정비하지 민영화 선수 갖다 이렇게 밀어넣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산하 노조에서는 예. 아이 신분의 위협을 느끼니까 반발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좀 이끌어낸 전 저기 측이 여기에 있는 것이. 시설을 가지고 잘 운영하면 냄새도 안 난다. 그렇게 잘할 것 같았으면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뭐, 훈수 주지. 아니 그랬다간 그 엑스포 저쪽에 전민동 있는 사람들 난리 나. 이 성명서에 보면은 충분하다는 거요. 어떻게 이전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그래,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고. 다 지나간 데다가 뭘 또 그런 얘기를 그런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그렇지. 이전하는 과정에 피해라든가 또 우리 예를 들면 뭐 하수도 요금이 오른다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집단 시위를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 얘기 중에서 이제 우리 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논리에 안 맞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거 응? 하고 그리고 충분한 절차를 갖고 시민 동의를 얻었는데 지금 와서 당연하죠. 이렇게 소위 시위를 하는 거는 데모 만능주의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그렇지, 하는 것 같아. 응? 했으려면 이것이 시작된 거가 KDI에다 넣어서 보낸 거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래됐네. 그래가지고 비맥에다 예. 올린 거가 2010년 5월 16일 날 비맥에다 올린 거란 말이야. 그 비맥이라는 게 KDI의 그 분석하는 부서입니다. 이거 옛날에 이상민 의원이 나서가지고 네. 박성희 시장이 얼마나 노력했던 거예요. 회사 이건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민동 주민들한테 표 엄청 얻은 거예요. 이게. 여기를 현대화하려고 박성희 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았고 그때 이제 전민동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전하라. 이전하라 데모하고. 그리고 데모했는데 그 추가 예산 있잖아요. 현대화한 예산 포기하고 이상민 의원이 이겨가지고 그때 굉장히 표 많이 얻었다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이때 데모할 때 거기 드디어서 숨어서 붙이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때는 아 이전하라고.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놓고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성명서 있어요. 아니다. 악취 개선 할 수 있다. 왜 시민들 속이냐 이렇게 지금 성명서가 나와 있는 걸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려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부터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시민연대에서는 아이 지난번 권 시장이 있을 때 후반기에 아이 저 정부 시장 시민단체 시민단체 출신 정부 시장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들어왔었지. 아 그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지금 피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지금 가지고 왔는데 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아니 지금 지난번에도 열불났지만 아니 혁신도시 서명운동이나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자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뭐 이 시 행정에 대해서 비판 쪽으로 보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럼, 사실은 언제는 가만히 있고 있다가 다 되게 해놓은 다음에 뒤에 와서 안 된다. 이거는 요즘에 이게 이 내가 보는 시민사회 단체로서 역할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쟤도 한 말씀 하겠는데 시민단체가 지금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소위 말하는 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보다는 관과 함께 밀착돼서 딴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1년에 이런 그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도 예. 지금 이해가 돼. 설득력이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옛날 직원들이 부당하게 내쫓기는 일들은 진짜 그런 일은 없어야 돼. 그건 막아야 돼. 그런 거는 그런 걸 한다면 우리 오히려 노조에서도 그런 거는 막아야 된다는 되고, 얘기지. 그런 건 막아줘야지. 이 민영,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저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부 기관에 KDI에서도 예, 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그거 뭐 시장이 잘했다고 예, 박수 절차를 다 밟아갖고 또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으니까는 맞는 건데 그걸 뒤늦게 와서 그거는 또 민영화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되돌린다면은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 없어요. 진짜 사실은. 이런 논리를 하면은 그럼 시민단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지금 여기 중천동에 있는 거 그대로 두란 얘기야? 아 중천동이 아니라 여기 아니 원천동 원천동 원천동에 있는 거 그대로 두면 그거는 안 되지 말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확실히 얘기하면 전달을 해야지 뭐 전민동 주민들한테 어? 그리고 다시 데모해? 거기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도 이 민주적인 절차적인 걸 중시하시는 거는 좋아요. 좋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대전시 전체 150만을 끌고 가는 어떤 수장이다 보니까는 대전 발전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밀고 가야 될 때는 난 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데서 지금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뭐 지적하면 뒤로 밀려서 하시고 시민들이 데모 좀 오래 하면은 물러나시고 계속 물러나니까 아 가서 한 보름만 하면 또 물러나겠네 요런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맞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허 시장 또 리더십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의 뜻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펴겠다 그러면 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시장은 어떤 예를 들어서 공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장을 끌어가는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이 있잖아. 이런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이익적이냐 할 때 정책 선택을 해야 되거든. 여기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시민들의 이해가 없을 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아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다 보완이 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대전 발전 시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시민들한테 물어보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시의만능주의 시의하면 뭐 되겠지 이런 또 불상사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 부분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난 이제 산하기관 공사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흘러와 있는데 이전 반대를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이전하면서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직원들 초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셔야지 이전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시민단체나 정의당한테 내가 말씀드립니다. 대전 발전을 위한 일을 한다면 시민단체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대전 가급적이면 이해를 인식을 잘 못하시는 시민들을 도다 나온 곳으로 이렇게 유도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 발전을 위해서 가는 길에 이러한 갈등을 조장시키지 마시고 확실하게 밀어줄 건 밀어주고 찬성할 건 찬성하고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타시는 우리 산학공기업 직원 여러분 혁신도시 서명운동에 좀 참여하세요. 기승전 혁신도시요. 시민단체 정치권 여러분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대전을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서명운동 하시긴 하셨습니까? 이제 부탁합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얘기 하셨는데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